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도 며칠 전 랩비엣 새로운 에피소드가 또 끝이 났기 때문에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올패스를 받은 참가자가 있는데 이분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실력자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래퍼가 가져온 비트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음악 이름부터가 벌써 베토벤 트래핑입니다. 베토벤 트래핑. 클래식 음악을 샘플로 따가지고 트랩 음악을 만든 건데 이거 진짜 신선하더라고요. 이 래퍼의 이름은 하인오? 라고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예, 이 래퍼의 퍼포먼스를 볼 겁니다. 코치들이 막 다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에 보면 에피소드마다 코치들이 뭔가 기립을 하고 나가서 막 춤을 추게 만드는 좀 대단한 실력자들이 한 명에서 두 명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거두절미하고 이 하인오의 베토벤 트래핑 보도록 하죠.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ll black으로 입고 나온 패션부터 뭔가 좀 느낌도 남달랐어요. 그리고 랩 뱉는 거나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참가자 뭐지 예사롭지 않다 했는데 예사롭지 않은 플로우를 뱉고 있어요. 와, 나 클래식을 트랩으로 이렇게 바꾼 거는 진짜 처음 들어. 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코치들이 모두 올 패스를 눌렀어. 여기 현재까지 출연한 참가자들 중에 가장 랩 뱉는 느낌이나 스타일이 인터내셔널한 플로우예요. 와, 우리가 아는 베토벤 음악이 맞나? 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 플로우도 랩폰 같아 진짜. 도레미파솔라시도. 쇼맨십도 좋아. 에이. 투 프로듀서 4명의 코치들이 다 기립하고 나왔어요. 대단한데? 참가자들 중에서는 이런 스타일, 뭐 랩 플로우, 바이브, 움직임 다 약간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다? 예, 네, 그런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자꾸 약간 릴펌의 느낌이 자꾸 보여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이런 뱉을 때 약간 플로우 느낌도 릴펌의 느낌이 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가자 중에 트랩을 갖고 오는 래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빈스가 바로 패스를 누르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4패스를 빨리 받은 래퍼라면 최단시간에 올패스 받은 거 아닌가요? 대박인데? 랩 스타일 들었을 때 트랩에 최적화된 느낌? 예, 그런 게 좀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런 래퍼들이 있어. 저도 가끔 다른 비디오에서 얘기를 하는데 트랩 음악과 자신의 랩 스타일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마치 트랩과 자신의 랩 스타일이 한몸 같은 래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하이노 이 래퍼가 아마 자신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